안녕하세요. 반가반가입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쥐뿌리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묘소 주변에는 항상 쥐줄기가 봉건을 덮어서 벌초할 때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없애고 있는데요. 제초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는 이 주변에 벌을 키우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벌들은 후각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제초제를 뿌리면 벌들이 도망가거나 안 그러면 벌들이 봄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초제는 전혀 없습니다. 유한낙서, 그리고 우방코트 신화, 그리고 경유입니다, 경유. 경유는 시골에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렇게 경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락스부터 조금 따르고요. 세 개를 이렇게 종이컵을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락스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천연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소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따르면 돼요. 요 정도만 하면 돼요. 뭐 반컵이 안 됩니다. 반컵이 안 되고요. 또 신나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나는 침투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나무에도 했더니 나무가 그냥 쓰러집니다. 역시 반컵이 안 됩니다. 반컵이 안 되고요. 요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휘발유로 해도 되고요. 경유로 해도 됩니다. 석유로 해도 되고요. 역시 반컵 정도. 통이 작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통이 작기 때문에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따라 볼게요. 이렇게. 재활용센터에 가면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이렇게 요 정도 지금 락스가 요 정도 들어갔습니다. 요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신나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요. 그리고 경유를 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붓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닫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둥이 부분에 이걸 널고요. 여기 보면 구멍이 조금 큽니다. 이렇게 구멍이 조금 커요. 그러면 벤치로 약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구멍을 좀 작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조금 작게 벤치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뿌리에다가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칙이 엄청 굵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 뿌리를 캐내도 되지만 돌 때문에 캘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굵은 녀석이 이렇게 주변을 갖다가 돌돌 감고 있습니다. 이 녀석만 제거를 시키면 이 주변에 있는 그 칡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칡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줄기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나왔고요. 보면 살아있는 줄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직줄기가 이렇게 살아있죠? 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드릴로 떨궈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구멍을 조금 크게 내주십시오. 그래야 용기가 쏙 들어갑니다. 몇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면요, 구멍이 이렇게 넓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넓어집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탁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서서히 침투가 하기 때문에 뿌리가 안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싹도 안 나오고요. 이 주변에 있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직돌기 덩굴이. 그래서 어린 직줄기들은 물론 뭐 제쳐져 가지고 뿌리도 소멸을 되긴 하지만 이 주변에는 이 벌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냄새가 한참 가거든요. 그래서 봄에 또 벌이 들락날락하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제초제 없이 이렇게 했더니 소멸이 잘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침투하게 되었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한 20일 정도 지나면 아마 싹도 올라오지 않고 뿌리 자체가 썼기 때문에 한달 안에 모두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 줄기가 뻗어나가서 또 번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 줄기를, 뿌리를 소멸시킴으로 해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도 매우 좋습니다. 벌통이 있는 자리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 끝나고 나면 저게 보이시죠? 묘소 뒤편에 저기 직덩굴도 소멸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초제 없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했고요. 또 제초제를 뿌릴 만한 데는 뿌리고, 그리고 제초제 뿌릴 때는 벌통과 약 200m 떨어진 그런 곳에는 제초제를 조금씩 사용하긴 합니다. 이유 없이 무작정 제초제를 사용하면 주변에 있는 그 환경 문제라든가 또 토양 오염 그런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염되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소멸을 시키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